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마당 여기는 대전입니다. 박성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윤주입니다. 아, 오늘 아침마당 시작하면서요. 네. 한윤주 씨, 우리 차 한잔을 하면서 출발하면 어떨까요? 어머, 박성준 씨, 저 때문에 차 준비를 했어요? 아, 차를 제가 다 아침에 준비를 했습니다. 우와, 차 한잔을 들어보시죠. 우와, 이거... 이건 제가 들고 있는 차는 진달래 차입니다. 이거는 무슨 차예요? 오미자 차입니다. 오미자? 아, 다섯 가지 맛을 그렇죠. 느끼시는. 예. 그럼 준비를 하셨으니까 제가 좀, 예, 맛을 저도, 봐야 되겠어요. 저도 맛을 보고요. 아, 벌써 입안에서 침이 돌아요. 맛이 어떠세요, 오미자? 우와. 진짜 그 오미자의 그 빨간 알알이, 여기 차, 이 잣잔에 아주 그냥 가득 찬 그런 느낌이 예. 드네요. 저는 이렇게 색깔이 너무 아름다워서. 아. 참 영롱하죠. 색깔 분명. 아, 저한테 또 이런 배려를. 아, 저희 아침마다 이렇게 차를 한잔 하면서 네. 시작을 하니까 향긋한 이 스튜디오에 네. 향이 가득 찬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늘 차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시간이 된다면은 더 이상 바랄 게 없고 행복할 것 같아요. 예. 예. 오늘 저희가 아침마당에서 특별한 손님을 초대를 했어요. 바로 차 명성과 더불어서 네. 이 산야초 효소를 연구하고 또 만들어 보급하는 부부신데 네. 오늘 그분들을 모시고 좀 다른 색다른 얘기를 저희들이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예. 어, 저희들이 초대를 했는데 인사를 좀 나눌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 예. 털보 아저씨시네요. 예, 예. 네. 본인 좀 직접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저는 이제 그 산에서 공부하다가 네. 지금 현재는 이제 무수동이라 대전 이제 무수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네. 살고 있는데요. 이제 산야초를 하고 차를 만들면서 차 명상을 하고 있는 네. 김시안이라고 합니다. 네, 아, 예, 그럼 우리 여기 대전 방송국하고 아주 가까운 곳에 계시네요. 그렇죠. 오. 그런데 이제 그 가까운데 네. 가장 또 멀어요. 그래요. 예, 예. 예. 무수리면 저 그 대전 동물원 쪽이기 때문에 네, 저희 네. 방송국하고는 좀 멀은 편이죠. 아, 멀어요? 제가 네. 잘 지리를 몰라서. 예. 저 그리고 부인도 네.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여기 별난 남자하고 사는 네. 여자 박선희입니다. 예. 별난 여자시네요, 그럼.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도 예 재미있는 예 얘기와 또 소식 전해주실 우리 엄영수 씨 그리고 김영란 스님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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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저는 뭐 우리 김시환 씨를 좀 보니까 네. 뭐 훈장 선생님 같아요. 그러게요. 서당에 예에서 천자문 가르치시는. 예. 저희들이 이제 항상 아침에 방송하기 전에 네. 또 뭐 분장실에서도 그렇고 스튜디오에서 네.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김시환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에 귀가 네. 쫑긋 제가 세워지더라고요. 어, 워낙 말씀도 잘하시면서 예, 예. 그런 얘기 좀 들으시나요? 주변에서 좀 훈장 선생님 같고 뭐 좀 실수하면 혼날 것 같다는 아 가끔 자주 듣죠. 자주. 그 보게 되면 거의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네. 이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농업기술센터나 이제 체험학습장 뭐 이런데 가다 보게 되면 괜히 아는 척 하는 사람들도 있고 무서워서 이래 좀 빼는 사람들도 있고. 네. 네. 그러면 재미가 있어요. 어. 그래서 이제 장난기를 조금 발동해가지고 네. 좀 뭐. 훈계도 한 번도 하고 예. 웃기기도 하고 이런 경향이 굉장히 많죠. 예. 아 전혀 근데 무섭게 보이시는 아니세요. 아 굉장히 예. 무섭다고 해요. 예, 눈매가 예. 예. 어 그럼 예예 예. 아저씨. 그래서 이제 예. 시험이 그런 제 부족한 점을 이제 보완하는 아, 이런 그게 좀 부족해요. 좀 예. 예. 그래서 근데,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아. 수염이 너무 멋있습니다. 네. 예. 그 수염이 길렀을 때 네.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예. 않은 사람이 있고 좀 그런데 예. 우리 김시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주 잘 어울립니다. 네. 아 그나저나 저는 네. 이거 성주 씨가 준비한 건 줄 알고 너무너무 네. 정말 정성을 좀 고맙게 마셨는데 제가 그냥 보니까 또 김시환 선생님 또 준비를 하셨구나. 그 산야초 또 효소 연구가신데 네. 소개를 좀 해주세요. 이게 저희가 예, 먹은 예. 진달래꽃 그 효소라고 하는데 효소차라고 예. 했는데 예, 예. 또 오미자 효소차잖아요. 그렇죠. 어떤 종류인가요 이런 것들은? 여기 이제 그 요새 이제 야생도 많이 있지만은 예. 재배도 지금 굉장히 많이 해요. 네네. 근데 그 오미자나 뭐 지금 뭐야 진달래나 흔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우리 그 진달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옛날 그게 창꽃이라 그래요. 창꽃. 네. 그래서 꽃 중에 진짜 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어렸을 때 많이 씹어서 먹어봤을 거예요, 그죠? 예예. 화전도 먹고요. 네. 예예. 화전하고는 또 달라 이게. 예. 그래서 이제 그 자연의 그 맛을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아.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생으로 먹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본맛이 이제 나타나는데 몸에 이제 그 굉장히 빨리 흡수가 되면서 저항력을 많이 갖게끔 해줘요. 그게 이제 발효의 특징이에요. 저는 집에서도 이 오미자 그 한약재료 사다가 물에다 이렇게 우려서 먹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냥 그렇게 우려서 먹는 거하고 이렇게 효소로 만들어서 먹는 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아, 차이점이 굉장히 많이 나요. 특히 이제 색깔이라든가 향이라든가 맛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 한 방에서 써왔던 그거거든요. 그죠? 건조해가지고 이제 뭐 탕제를 하거나 아니면 뭐 차로 이제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우려서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차거든요. 이때까지 알았던 차인데 그것은 이제 하룻밤 재워요. 하룻밤 재워서 그 우려 나오는 걸 그걸 갖다가 이제 따끈하게 해가지고 먹는 거거든요. 그러면 덜 빠져나온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생으로 이제 거의 제가 하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자연 그대로 이제 색깔이 그대로 나오고요. 진한 맛을 느끼시겠네요. 그렇죠. 시청자 입장에서는요. 그 우리가 이제 진달래 차라고 하지만 이건 진달래 효소차라고 하잖아요. 이게 효소가 뭔지. 효소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미생물 균이에요. 균인데 서양적인 개념에서 보게 되면 효모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 기운을 갖다가 배양을 시키죠, 그죠? 배양을 시켜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이제, 우리 조상님들은 그렇지 않고, 체전적인, 그, 각 식물이나 동물이나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효소 균덩어리 이 자체가. 근데 이제, 효소는 뭐에 약하냐 하게 되면, 열에 약해요. 그래서 55도 열을 이상 열을 가하게 되면 효소가 다 죽어요. 그래서 지금 대개 보게 되면 이때까지 드셔왔던 것이 효소가 없는 음식들을 거의 드신 거예요. 항제를 해가지고 끓이거나 막 이래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항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데 우리 몸에는 효소 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덩어리인데 열을 가한 음식들을 모으니까 몸에 있는 효소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러다 보면 성인병들이 생겨나는 이유들이 결국은 이제 한 40대에서 50대 이래 넘어가면 뭐랄까 이 안에는 거 많이 쓰다 보니까 고갈 형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진달래 효소 뭐 이런 산야초 효소 오미자 효소 이런 효소차가 우리 전통의 어떤 민간요법으로 이렇게 이어져 왔던 건가요? 그럼요. 특히 이제 그 산에서 저희 저맹구 이래 생긴 사람들이 이제 저도 이제 산에 도닦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서성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제 차와 효소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유래가 산에서 이제 공부하던 사람들이 곡기나 체력 유지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단계를 이제 넘어서야 할 게 있어요. 그때 이제 체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급속도로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주로 많이 써왔어요. 근데 이제 이 발효만 써온 게 아니라 돌가루도 이제 묻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몸을 어떤 그 유지하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단계 가면 깊이를 갖다 뛰어넘기 위해서 써왔던 것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 효소라고 하는 발효가 그걸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마신 차 이거 진달래 차나 오미자 차 외에 또 어떤 것들이 있나 좀 앞에 좀 갖고 나오셨는데 좀 보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그게 아주 진하네요. 진하죠, 그죠? 여기 이제 산야초 효소라고 하는 건데요. 말 그대로 살에 덜에 나는 풀, 뭐, 이런 개념의 나물. 야생초들. 그렇죠. 요걸 갖다가 지금, 열 가지 정도를 갖다가 혼합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럼 조금 맛이 진할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그렇죠. 아주 진하죠. 독특한 그,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먹으면. 그 맛들이 오묘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풍겨져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색상이 아주 노란 거는 그건 무슨 차인가요? 요거요? 요게 색깔이 아주 예뻐요. 예쁘잖아요. 황금색이 나는 것 같아요. 요걸. 그 뭐예요? 더 궁금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색깔을 보게 되면 이게 상황버섯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상황버섯의 노란 그걸 그대로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연적인 색깔이
그대로 나와야지만 발효를 잘 했다고 예. 보면 처음부터 그 자체만 해도 아주 색깔이 아주 빛깔이 예쁘잖아요. 그럼요. 도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예, 한진주 씨 같은 경우는 예. 딱 오늘 그 차를 가져오니까 네. 아주 그 선명한